간단한 질문 뭐. 아, 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박주님, 저는 청국장을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어서 오세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법주님. 네. 네.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예. 요즘에 저기 이제 10월 상달이 지나고요. 네. 시기적으로 이제 동지 시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동지는 해가 이제 점점 동지를 지나면서 길어지거든요. 네. 가을 농사를 다 끝내고 마음도 풍요롭고 창고도 풍요롭습니다. 네. 재물을 올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닿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새해 시작이 동지를 했거든요. 네. 지금 동지 시즌으로 기도를 올릴 시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네. 부처님 전에 지금 재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제 저녁에 좀 시작돌도 새로 합동기도가 네. 많이 신청되어 있어요. 합동천도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네.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재를 이제 모시면 되죠. 그 법주님 이제 저희 방송 이렇게 시청자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1월 달에 네. 그 이재명 출초상 난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지난 방송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이제 출초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초상 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은 그 유죄 네. 선고가 떨어지고 네. 25일 날은 이제 무죄가 떨어지니까 네,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웠죠. 네. 아니 무슨 출처상이면 줄줄줄줄 가야 되는데 네. 하나는 유죄 나고 하나는 무죄가 떨어지니까 이게 출처상의 의미가 네. 퇴색된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 법주님 께서는 출초상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이재명 주변인들, 네네. 측근이든 또 관계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그렇죠. 이재명 자체가 출초상도 되고요. 주위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가 초상 얘기를 하지만 줄초상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줄초상이라는 거는요 명리에서 꼭 구속이 아니어도 명리에서 꼭 구속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줄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님 대표한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변이 퍼져갈 때 그것도 줄줄이 우리가 줄줄이 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비는 줄줄이 엮어야 제맛이죠. 예. 장갑 좀 주세요. 예. 손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1월 달에 그 일반인들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11월 달에 네. 정말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1승 1 네. 1패가 되고 뭐 1승이 됐지만은 네. 네.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패예요, 패. 네, 패. 그런데 그 주변인의 패는 결국 이재명의 패라는 거죠. 그렇겠죠.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네. 진행될 거다라는 네네. 평가가 네. 중론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알아보고자 한 인물군 네. 중에서는 이 박영수 특검 50억 네. 클럽에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50억 클럽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된 대장동 사건과 관계된 사건이라서 오늘 그 사건을 이제 중점적으로 풀어볼 거고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 유동규 본부장. 네. 그 다음에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예, 사주를 통해서 네. 또 이분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형이라고 불렀던 형님을 네. 불렀던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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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와 네. 관계돼서 그 사주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오시면서 차 버스 타고 오셨나 봐요. 네, 막 네. 오시면서 이름을 네. 불러줘서 부디 낫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네. 자료를 준비하는데 김인섭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이 이름만 갖고는요. 네. 갑자기 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마이, 사마이 예.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네. 조주가 세운 나라를 예. 계략으로 예. 그 결국은 사마이 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아, 선생님 사마이. 네네. 네네. 제가 사마이. 발음이 좀 강했나요? 네. 조 PD님은 차를 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인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어허. 이재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백현동과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형이 5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징금이 63억 5,700만 원의 추징금을 받았어요. 오, 6억도 아니고 63억이요? 예. 아, 대단한 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질 거라고 보고 있죠, 앞으로. 제가 뭐 사마의 표현해서 너무 이 사람을 띄운 건 아니지만 이 끝에의 섭이라는 그 비읍 받침이 결코 그 서와 섭의 관계가 지금 운세에서 예. 을해 오늘이 정유일이거든요. 네. 이 일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에 시끄러운 거 있죠. 뭐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네. 명 무슨 무슨 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같은 거 하는 데서 노가다 왜 십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 정도의 그것도 노가다 십장도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그렇죠. 노가다 십장 대단한 머리예요. 왜냐면 그 저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 일일 노동자들 그 컨트롤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리더십도.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의 팔자를 떠나서 이름으로 볼 때 네. 여기에 노가 있는 거거든요. 팔자가.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랄까 건축이니까 뭐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를 총괄 이렇게 하는 사장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봅니다. 아, 처세술도 좋고 김인섭 대표 말이죠. 예, 이름의 뜻풀이를 하다 보면 그러나 인섭의 섭에서 비읍받침의 이 기운이 결과는 도사 넘어지는 기운으로 가니 사람은 근데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작보다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좋으면은 시작이 아무리 나빠도 네네. 해피한 거예요. 예. 군대에서 하는 말 있죠.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전 군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이거 아빠같이 빡빡 때리는 것보다 주머니에 돈 저 전통처럼 딱 예. 시계도 풀러주고 예. 주머니에 돈도 탁 주는 걸 원하잖아요. 글쎄요. 예, 저는 뭐 그까지 단계는 아니었고 오늘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예. 돈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깨끗하신 분한테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 김인섭 대표와 이제 명태균 씨를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를 우리 이제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법조님께서는 노가다 십장이라면 김인섭 씨는 인테리어 대표다, 대표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간에서 떠드는 얘기가 명태균 대표를 이끌어서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김인섭 대표를 이끌어서는 로비스트라고 얘기하니까 네. 예, 노가다 십장과 인테리어 비교가 뭐 적절해 보이네요. 로비스트는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직업은 좀 없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로비스트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로비스트나 브로커나 뭐 피장 파장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을 먼저 바라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책점에 서가 있는 네. 이 유동규 본부장, 네. 이 유동규 본부장의 사주를 통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한번
봐주시죠. 예, 이 사주대로 하면은요, 기유, 개유, 기유입니다. 유유. 똑같은, 뭔지는 몰라도 똑같은 글자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딱 쓰는 순간 저는 치악산에 꽁치 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예. 본, 의리를 갚은 본. 그러니까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중에 이 유는 사를 불러옵니다. 뱀, 뱀사자. 글씨가 좀 사. 내년이 을사년이죠. 이 유는 사를 불러옵니다. 인력. 그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느 절에서 그 꿩의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유유 부딪히는 거. 이 손뼉도 유유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꿩과 꿩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선비가 마침 이것도 화살도 됩니다. 저 동물한테 물릴까봐 화살을 좀 장전하면서 갔는데 그 뱀을 화살로 딱 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꿩이 살아나서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비가 가다가 저녁이 돼서 어느 주막집, 움막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하얀 옷을 입었네. 요금은 흰색입니다. 네. 흰색 옷, 이 개수, 기른 머리에 초록의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밥, 요는 또 먹을 것도 됩니다. 모든 거는 명리를 알면 다 알게 됩니다. 밥을 이제 저 콩을 넣고 잘 해서 줬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답답함을 느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여인이 뱀이 돼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기토, 또아리 틀고 있는 거, 요거. 기. 밧줄 같지 않습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아니 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아까 네가 화살을 세 개 쏴서 죽인 뱀이 내 남편이다. 너는 나의 원수다.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나는 과거를 보러 가야 되니까, 어? 선비가. 그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좋다. 그럼 3일 안으로 네가 저 종각에 있는 그 종을 네 화살로 세 번을 쏴서 세 번의 종이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랬어요. 예. 일단은 풀어져가지고 그 화살 종각에 화살 종을 쏘러 갔더니 너무 멀은 거예요. 쏴봤지만 가다가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화살이.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있는데 밤에 댕, 댕, 또 댕 하면서 세 번 울렸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하늘이 네 편을 들어줬구나. 너를 결국 잡아먹지 못한다. 네 편을 들어줬으니 나는 물러가고 너는 가서 과거를 잘 봐라. 예. 그렇게 해서 뱀은 호련히 풀고 사라졌어요. 네. 이 선비가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딱 떠나려고 보니까 그 치약 종각에 가슴도 아프게 꿩이 죽어 있었군요. 왜 이때쯤에서 눈물이 나지. 꿩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머리에 부딪혀서 보온을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실제로 예. 이런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구조는. 그러나 아, 옛날 같으면 절체절명 죽음도 불사고 이렇게 뭐지 보온을 하지만 응?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어떤 이분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는 인연법에서 사찰이요, 불상이요, 꿩이요, 이거 새, 꿩도 되고 선비도 되고 화살도 되고 뱀이 됩니다.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구조인데 사유를 끌어와서 사유가 합의하면 둘이 죽어나가면서 다른 금기,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느님을 믿고 계시는데 언젠가 이분은 반드시 뭐 제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 이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법정의 말씀 들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는 예. 얘기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이 뭐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세상에 부각되니까 나의 측근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나의 측근이 소심하네요. 예, 나의 측근이 되려면은 정진상이 정도는 돼야지, 김용희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유동규 본부장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서 본인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은 자동규, 우진상. 왜냐면은 이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자동규로서의 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측근의 범주를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측근은 김용.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김용, 네. 그 다음에 정진상이 정도가 돼야 측근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변심을 하기 시작하죠. 운이 변화가 오면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리를 지키는 사유가 이 조합에서 이제 무진대운, 이분이 56세입니다. 무진대운으로 오니까 진유가 합을 하니까 변화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무게 합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이유는 조금 더 재미있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큰 또 큰 새, 독수리, 뭐 솔개, 매 이런 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새들은요, 자기 부리가 이제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 부리를 바위,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에 계속 대고 쫍니다. 비비고 쪼고 새로운 부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독수리가 40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 몸을 바꾸죠. 예, 부리를 쪼아서 새 부리를 놓고 그러면 발톱, 이것도 발톱에 해당됩니다. 예. 발톱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쫓습니다. 예. 쫓기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부리도 도단하고 발톱도 새롭게 되면은 새의 날개, 털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유가 합을 하면요, 새의 날개, 털을 뽑는데 억수로 비가 오는 겁니다. 여기 계속. 그래서 날개를 다 적십니다. 그러면 이 부리로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요? 뽑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죽어나가느냐. 예. 이거를 펼쳐서 새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예. 못 뽑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왜? 먹이를 못 잡으니까.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에 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상대에서 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면은 요새 뭐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뭐 형을 뭐 자기가 좀 더 구치소 가서 더 살든지 이런 변화를 충분히 감내할 사람인데 내 측근이 아니다는 거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공개적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죠. 그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되고 네. 구속될 무렵에 유동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니까 나는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그냥 그래서 잘랐죠. 이 사람이 환골탈태, 그거를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사성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사성화는 역의 기운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 자연에서. 환골탈태, 불이요, 쉬세요,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환골탈태를 자기를 찾는데 그럼 환골탈태한 거네요.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큰 사람을 놓쳤네요. 예. 환골탈태를 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비상을 해서 남은 수명을 하는데 환골탈태해서 이재명을 비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인재를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곤욕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많이 곤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규 본부장의 폭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폭로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측근의 폭로는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법조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죽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동규가 살면 이재명은 죽는다. 그 정도로 이재명이가 살면 네. 유동규는 죽는다.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주상으로도 지금 법주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딱 떨어지는데요. 네. 그 이 씨 입장에서 유 씨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때리는 주먹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때리는 주먹은 무진장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파도 또 아프다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눈부신 변화를 이쪽 자기한테 하게 돼서 오히려 이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고 지금 사실 유동규 본부장 날개를 달았죠.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영웅이에요. 우리 법조인은 모르시는데 네.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정치적으로 사라질 경우 유동규 본부장이 여의도의 정치권에 화려하게 비상할 수도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네. 네. 국민들로부터 그 정도로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 여의도만 국회 뺏지네요. 예. 국회 뺏지라든지 그러고 나서 먹는 날 그러면 목사님으로 환생을 해서 또 그때도 환골 탈퇴 하시게 되겠네요. 지난번에 저기 유동규 본부장이 그 국회 출마 됐었죠. 그랬어요? 이재명 지역구 인천에서. 아. 예. 자. 재미있네요. 이렇게 예. 팔자를 펴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명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여기 양면 음양의 양면을 수렴하는 학문으로 예. 개인 내가 얘기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편협된 마음으로 살펴가는 것이 아니다 있는 본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실려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게 얘기한다고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네. 또 이제 질문.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 하나 넣겠습니다. 네. 유동규 네. 본부장이 워낙 보수 진영에서는 관심사니까. 네네. 유동규 본부장과 예. 이재명 대표.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두 사람의 관계는 둘 중 예. 하나가 예, 죽어야 예. 한쪽은 사는 겁니다. 한쪽이 예. 죽으면 한쪽이 예, 살고 예. 한쪽이 네. 살면 한쪽은 죽는 관계입니다. 네. 자, 이 둘의 관계에서 죽는 쪽은 누굽니까? 이재명과 유동규의 싸움에서 죽는 쪽은 누굽니까? 힘의 균형으로 볼 때는요. 을류일주는 내년에 을사년이 지나면은요. 아, 이게 운세가 꺾입니다. 꺾인다는 걸 우리가 나 죽었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표현하면 아시겠죠? 아니, 그 누구의 운세 꺾인다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비상을 해서 환골 탈퇴를 해서 국회로 입성을 하느냐. 예. 요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니까 고급 정보니까 요건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보는 순간에 딱 보입니다. 예. 환골 탈퇴를 해서 여기는 비상을 하는 거고 예. 거기는 을사년에 뱀이 그 닭, 꽁 뭐지? 그 유를 예.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데 먹히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예. 얘기 안 해도 삼척동자도 알겠네요. 그거는 꽁이 종을 쳤죠. 네. 법주님이 종을 친 게 아니라 꽁이 종을 쳤죠. 종 작은 종 우리 종 예.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그 예. 그렇게 꽁이 종을 쳐듯이 유동규 본부장이 결국은 뭐 살아남는다 쪽으로 예, 누구 지금 누구 하나는 종을 치면서 비상을 하고 누구 예. 하나는 말 그대로 종 쳤네요. 예. 자, 참 이 명리학은 참 심미합니다. 네, 신비합니다. 너무너무나 예. 정말 신비합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천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